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 바울은 고린도에 좀 더 머물다가 신자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바울은 출항하기에 앞서 전에 서약한 일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바울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갔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그는 일찍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신자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하였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 사역을 계속하여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말 잘하는 성경 박사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 더 정확한 말씀을 배움으로 신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열심을 다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오며 아볼로와 같이 성경을 더욱 정확히 알기 위해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